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정두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읽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기억하라, 섬기라. 누구를요? 네, 우리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 어제 그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어떤 현실과 마주하게 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과 약속은 자상하고 그리고 매우 디테일합니다. 세부적입니다. 당연합니다. 손님이 와서 며칠을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워주었다면 그것은 디테일해야 될 겁니다. 첫날 구경, 둘째 날 휴식, 셋째 날 여행.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공항 몇 시 픽업? 예, 그러면 나오는 시간 오차 계산해서 그 다음에 식사를 하러 갈 것인지 아니면 여장을 풀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환영을 위한 에어프리슝 뭐가 있을까요?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한번 드라이브를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 손님의 비중이 중요할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시간 계획을 책임졌다면 분명한 디테일이 있어야 될 겁니다. 왜 당연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수도 없이 경험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당연한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것일까요? 영적 생활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토탈 시간이 24시간 아마도 하루 정도는 하나님과 신앙에 관해서 투자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때가 많다. 그건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그동안에 영성훈련을 실제적인 것으로 바꾸는 훈련을 그래서 말씀 앞에서 적용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실제로 스위치를 켜고 그 다음에 토스트든 아니면 커피 머신이든 아니면 수도꼭지든 실제로 엔터를 실제로 눌러서 전기가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 훈련의 효과는 분명히 내 안에 경건이 있다, 갈망이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넘어서 현실에서 많은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구체적인 헌신, 또 구체적인 섬김, 그리고 실제로 말씀이 흘러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정말로 흘러가게 하서 그리고 실제로 일이 일어나는 신명기에서 모세는 일루전과 현실 사이, 가상적인 생각과 진짜 하나님의 역사 사이를 구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동행하고 정말로 애굽 땅에 쳐들어가서 그 어렵고 힘들고 괴팍스러운 신격화되어 있는 바로 앞에 서서 그를 반협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고 그리고 광야에서 살든지 죽든지 실제적인 그런 기로와 위험 앞에 서게 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말씀은 그렇다 치고가 아니라 공자님 말씀이 아니라 뭐 별거 있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지 아니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아니요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럼 삶이 바뀌어요? 아니죠. 그걸로는 터키 고추 하나 못 사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바뀔 리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뀔 리 없다는 걸 다 알면서 아멘 그렇다고 하고 가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제가 보니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졸리게 만들어요. 그럴 리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는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났죠. 구체적인 일들이. 그래서 이것을 저는 미로의 라비린트에 빠져나가는 지도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예. 여러분이 자동차를 종류를 바꿔서 예, 어떻게 구동하는 방법을 모른다. 매뉴얼이 있죠. 외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에서 막 온 분이라도 물론 영어가 있으니까 매뉴얼을 뒤지고 뒤져서라도 궁금한 거 찾아낼 겁니다. 그죠? 다급하면 찾아내요. 그래서 그런 걸 어렵다고 말하지 않고요. 근데 거기에 편안한 운행 되시고 자동차를 통해서 당신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만 써 있다면 화가 나서 집어 던질 거예요. 뭐 이런 놈의 책이 다 있어. 그렇죠? 예. 성경을 그렇게 읽으려면 집어 던지세요, 여러분. 뭐 이런 놈의 책이 다 있어. 예. 사랑하며 평안하게 그렇게 사세요.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가 갑자기 아파요, 여러분. 열이 39.5도가 올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너를 복 주시며 하나님은 얼굴빛을 너를 향해 드시며 제가 좀 심한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그게 뭐예요? 초점을 잘못 잡았어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 없죠. 예수님도 열을 떨어뜨리게 했고요. 하혈하는 피가 멎게 했고 빵과 물고기가 증식하게 했고 바람과 풍랑이 멎어서 그들을 안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생각과 추상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가짜 신앙이래요. 기복 신앙이래요. 그럼 진짜는 뭐예요? 생각뿐인 것, 일루전.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환상 속에 있는 신앙은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금방 부서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구체적인 일들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거기에 대한 응답과 같습니다.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들을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탈하게 해서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을 그냥 예 지니처럼 갖다가 척척 차려놓겠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무슨 생각하신 겁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인을 바꿔서 그들에게 새로운 주인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좋은 집이 났는데 생각보다 싸고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아 하나님이 다이셨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천만에죠. 예, 싼 대신에 무슨 조건이 있을까? 그 생각하겠죠. 가보면 아니나 다를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손볼 게 너무 많아. 음? 주인의 무슨 옵션이 있어.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요?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제시하는 안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약속의 파트너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와 교회 미래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퍼즐 조각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까? 우리는 그 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열이 올랐다. 열 떨어뜨려야 될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운 지가 오래되니까 우리 김재희 목사님이 리아가 열이 올랐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아 얼음 찜질 해줬어? 그랬더니 목사님 얼음으로 하면 안 된대요. 얘기는. 아 그래 미안해. 약간 미지근한 물로 해서 이렇게 자꾸 바꿔주면은 그거 할 때마다 열이 그래도 순간적으로 1도씩 떨어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또 좌약도 주고. 그렇게 하겠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이 떨어지고 너 혼자 편히 잘지어다.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니죠. 믿음을 뭐로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페이스북에다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쓰면 남북 평화도 오고 미국의 폭동도 진압되고 그리고 유학가 있는 자식의 미래도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뭐를 할까? 뭐를 할까? 딸아, 아들아, 내가 네 옆에 있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하구나. 이거는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아니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안타까움을 표시하시고 그리고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조금 앞서갈게. 사흘 길을 가면은 나를 불러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예. 그리고 아침에 출발할 때는 또 나를 불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길 떠나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파수꾼처럼 광야에서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의인화시키고 있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요. 내가 너를 알고, 네 생각을 알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머리가 터지도록 밤에 불을 밝혀놓고 사무실에서 그 다음 일을 계획하는 CEO와 같은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내가 이거 헤쳐나갈 거야. 내가 역사를 보여줘. 그동안에 너와 함께 무엇을 헤쳐나갔는지. 네가 자고 있으면서 보지 못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던 일들이 어떤 건지 내가 너에게 보여줘? 라고 얘기를. 누구를 신뢰할 거니? 너를 설계하고 창조하고 너를 이끌고 가는 네 애비의 어미와 같은 이 하나님은 디테일한 사람이야.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가자. 각성되고 깨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헌법 전문처럼 보였지 않습니다. 일생에 관계도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뉴얼, 하나님의 인생 매뉴얼, 그리고 미로의 지도, 그리고 자동차의 작동설명서. 저도 차에 자꾸 멜둥이 떠요. 뭐 파티켈 필터를 레게네리린 하래. 그게 뭐예요 도대체? 제가 메카니커도 아니고 어떻게 레게네리린을 해요? 그래서 바꾸란 얘기인가 하고 대리점에 갔더니 바꾸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집 앞에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장거리를 띄워줘야 된대요. 그러면 없어진대.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잘 모르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그와 같은 삶을 너희가 살게 될 때에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너를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기억하고 그 가나안의 신들에게 그 바알과 그리고 풍요와 풍산의 신들에게 미혹돼서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훗날에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죠? 라고 할 때 그 인생 매뉴얼을 잊어버리고 묻는 자녀들에게 그 세대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왜 여기에서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묻습니다. 엄마, 아빠, 왜 내가 독일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와서 나도 영문도 모르게 학교를 다니다가 애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왜 내 나라에서 내가 편하게 다니지 않고 애들한테 항상 소수자, 이방인처럼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왜 독일에 왔어요? 뭐 때문에? 그리고 왜 안 돌아가고 왜 못 돌아가고 여기 있는 거예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사모엘아, 너는 왜 여기서 태어났니? 많은 부모들이 미안하다 대답을 못한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낯선 땅에서 네 자식들이 물어보거든 뭐라 대답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 대답하세요?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야, 인생이 뭐 만만한 줄 아니? 우리는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다 니들 다 잘해주려고 왔지? 난 좋지 않은데? 나는 조금 크면 한국 갈 거예요. 나 딴 나라 보내줘요, 나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부모들이 미안하다고 말해요. 우리 양육반에서도 나누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고생이나 육체적으로나 힘들어할 때 나는 왜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부모들이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미안하다. 왜냐하면 나도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광야에 있는 거예요? 40년째 광야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왔어요? 그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네? 우리 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훗날에 내 아들이 묻거든 분명히 대답하라.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에서 이끌어냈죠? 너희를 정되었던 곳에서 독수리 날개처럼 너풀 너를 불러내어서 말씀 없이 살던 너희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주어서 네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고 목적이 없는 인생은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이 주어진다고 해도 목적이 없는 인생은 행복해질 수 없는 거란다. 사명이 없는 인생은 이 세상 속에서 존귀하게 될 수 없는 거란다. 그런 거죠. 여러분 식물인간 아시죠? 콤마 상태에 빠지면 그래도 할 거 다 합니다. 배설을 하고요. 먹을 것도 먹고 영양분도 공급됩니다. 그런데 존귀한가요? 전혀 존귀하지 않습니다. 그가 왜 숨을 쉬고 왜 먹고 왜 배설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목적을 주어서 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냈냐고요. 그들은 그렇게 불평합니다.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그러죠 뭐. 광야에서 승냥이의 밥이 되게 하고 굶어 죽게 하고 더위와 열사의 피해자가 되게 하고 전염병과 불뱀과 전갈에게 물리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낸 거 아니에요? 불신앙에 그들이 그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뭐 때문에 불러냈다고요?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여러분의 자녀가 묻거든 우리는 왜 여기에 태어나서 혹은 여기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원치도 않은데 이사를 가고 또 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너희를 진정한 이 시대의 하나님 예배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목적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는 거란다. 내 딸아, 내 아들아, 훗날에 너희 자식들이 붙거든 그렇게 가르쳐라.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이다. 그때에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권능의 팔로 인도하여 내셨는지 바로와 그들에게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바위를 깨트리고 물을 내셔서 너희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셨는지 하늘의 만나와 양식으로 너희들의 굶주림과 함께 하셨는지 그 자상하고 그 디테일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라. 구체적으로 섬겨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노하고 질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가장 뛰어난 가치이다. 그분은 초월하신 모든 어떤 것보다도 가장 키가 크신 분이어서 거기에다가 가치 놓지 말아라. 어떤 것도 이삭 계획도 병원 테르민도 그 다음에 자녀를 유학 보내는 일도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바꾸는 일도 리타이어 하는 일도 노후를 보내는 계획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하고 같이 키를 높이지 말아라. 무조건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자로 서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라. 그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시다. 여러분 가나안에도 문화민족은 있었습니다. 좋은 커피 마시고 그리고 제철 음식
밥상이 열리고 그리고 시간 계획할 줄 아는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문화민족은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사명으로 진정하게 여기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 막연하게 공부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시켰더니 아이들이 우리 여기서 공부하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고생해요. 그럼 우리 인생 잘못된 거예요.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다. 우리가 그 세계관으로, 그 자아상으로,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 자녀를 깨우고 세우자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 정신과 이 시대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열등감 느끼지 않을 만큼 분명한 자부심과 확신으로 그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그들이 본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농경문화가 아니라 성과 도시와 그리고 촌락과 성읍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점차 예 가인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그리고 가서 지은 게 성이었습니다. 성읍 속으로. 그래서 이 성과 도시 안에는 불신앙과 죄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이 도시 문화에 들어가서 유혹과 향락과 쾌락과 그리고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그 도시의 삶 속에 세속 문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고 헛된 향락과 방탕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억하고 섬기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예배자가 되어라. 신명기 6장은 잊지 못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실 것입니다. 이 매뉴얼대로 인생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데 제가 그 말씀을 나눴어요. 소돔과 고모라 원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셨습니까? 의인 10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건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예요, 여러분. 성읍 두 개를 지키는데 실제로 하나님 예배자로 깨어있는 열 가정이면 그 성이 산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난민들이 160만이 들어왔는데도 독일 문화가 바뀌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독일 할머니들 때문이죠. 가서 궁금해하고 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보는데 예. 쓰레기 잘못 버리거나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분들이 오면은 독일 오면은 눈치 봐야죠. 제가 상징적으로 할머니라고 얘기했지만 독일 사람들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법과 질서와 그리고 문화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 아 그러면 안 돼. 독일에 와서 그러면 안 돼. 그게 이 문화를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비율이 50%에 육박하지만 독일 문화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이죠. 세상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 있어요. 그러면 9명이 눈치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명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아 요즘 기독교와 교회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 한 사람은 다르거든요.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그러면서도 책임감이 강하고 그러면서도 합리적이고 그러면서도 헌신할 줄 알고 그리고 자원하고 섬기고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을 무시하면서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성실하고 정직해. 단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가 좀 불편하고 달라.
그러니까 아홉 명이 이 한 사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어려운 일이 닥쳤다. 다 이 사람 바라보게 돼요. 와서 글쎄요. 내가 이런 얘기 안 하고 살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당신은 뭔가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요. 좋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원리입니다. 열 가정 중에 한 가정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가정이.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프로그램이 없어요. 분명한 한 가지 원리가 적용시킨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정에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하는 사람 한 명 있으면 된다. 아내들은 핑계를 대요. 애 아빠가 이 제사장 노릇을 못해가지고 그 제사장 타령.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당신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또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가족적으로 시기가 그럴 때여서. 아니죠. 한 명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는 거예요. 세 명이. 누구 하나는 그 사람을 영접하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방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나가 버리는 거죠. 가정에 한 명 큐티하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가정에 한 명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주말인데 팝콘 넣고 비디오나 좀 보고 좀 놀지. 냉장고에 맥주 있나 보세요. 아, 좀 이런 날도 있어야 돼. 그러고 있는데 딱 큐티책 먹고 펴놓고 자, 오늘 우리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재수가 없죠. 아, 진짜 이게 뭐.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 주사를 부려도 아이들이 통제가 안 돼도 단정하게 앞치마 풀려놓으면 말씀을 펴고 앉아서 말씀 앞에 엎드렸어요. 신세 타령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세상 탓하지 않고 자기 박복한 팔자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은혜 받으면 그 성경책에다 눈물을 흘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개발 계획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는 거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발전소는 모든 마을마다 있을 필요 없다. 발전소가 있는 곳에 있으면 그 나라는 전기 돌아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런 자부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사가 왜 안 무너지고 있는 줄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왜 여기 있어요? 너는 하나님 예배자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열방 가운데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셔서 너는 여기서 태어나고 또 너는 여기 와서 자라고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 참된 땅, 딸.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잃어버릴 때 이스라엘은 값이 싸지고요. 가나안에서 천덕꾸러기가 되고 그의 하나님은 정의짝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시대에서 하나님이 대우받지 못하는 이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빛이 켜있기를 바라고 그 등불을 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코로나 이후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그거 신문 봐야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이길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갈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